네, 지난번 기체조에 이어서 한 가지 동작을 더 추가해서 연결해서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서 하는 동작이고요. 기순환을 좋게 만드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먼저 준비하시고, 아랫배 살짝 조이세요. 처음부터는 잘안 되겠지만, 배에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 억지로 힘을 주셔도 안 되는데, 그거는 익숙해지면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코어 쪽에 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힘을 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상체 힘은 완전히 빼시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11자. 마시고, 손등 맞닿게 위로 올라와요.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후 떨궈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마시고, 손등 맞닿게 위로 올라와서 나르는 새처럼 폐경을 돌려서 최대한 팔을 뒤로 멀리 해서 내려왔어요. 다시 마시고 위로 올라오고 내쉬고 아래로. 그리고 내려가서 무릎을 구부리실 건데요. 손등 뒤로 해서 뺐다가 앞으로 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때 지난번에는 그냥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동작을 추가할 거예요. 마시면서 목을 쭉 빼고 멀리 바라보세요. 꼬리뼈 뒤로 밀어서 천천히 내려가요. 이때 무릎을 뒤로 구부리고 엉덩이 위로 무릎이 엄지발가락 밖으로 나오지 않게 손등 맞닿게 하시고 멀리 손끝 마시고 앞으로 돌리고 폐경 자극하시고요. 돌리시고 손등이 맞닿게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와요. 마시고 내쉬고 아래로. 다시 마시고 앞으로 쭉 뻗어. 위로 올려서 내쉬고 아래로. 예. 옆으로 해서 다시 해볼게요. 자, 마시고 위로 내쉬고 아래로. 마시고 어깨 기 위로. 내쉬고 아래. 마시고, 위로. 꼬리뼈 앞으로 밀고요. 최대한 팔 들고, 내쉬고 아래로. 자, 마시고, 위로. 내쉬고 아래로. 목을 멀리 빼고, 동작 하나 추가됐어요. 꼬리뼈 밀고, 가슴을 펴고요. 멀리 바라보면서 내려가요. 상체 힘을 빼시고, 손에 힘을 빼세요. 완전히 내려가서 고개를 떨구시고, 무릎을 구부려요. 엉덩이 뒤로 손끝 바라봐요. 멀리. 내쉬고, 앞으로.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와요. 내쉬고, 아래로. 마시고, 앞으로 쭉 뻗어. 위로 올려서 내쉬고, 아래.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어깨. 위로. 내쉬고 아래. 마시고. 팔 뒤로 후. 마시고 위로. 내쉬고 후. 목을 쭉 빼고 추가 동작 허리를 쭉 펴고요. 신장이 좋은 동작이죠? 간에도 좋은 동작이에요. 허리를 쭉 펴고 허리에 힘 빼세요. 내려가서 무릎 구부리고 발끝 바라봐요. 하체 힘을 키울 수 있는 동작입니다. 앞으로 뻗어서 이때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와요. 내쉬고 후. 마시고 앞으로 위로. 내쉬고 후. 자, 이렇게 연결 동작 기본 8세트. 그래서 8세트. 8번씩 반복, 최소한 30번 이상 하시면은 몸에 약간 땀이 나면서 기운이 저장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자, 연결해서 계속 해볼게요.
내쉬면서 이렇게 다리 붙이시고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왼손 꼬리뼈 약간 마시고 턱 당기시고 뒤에 뒤통수 뒤에 벽이 있다 상상하시고 있어요. 턱을 당기시고 단전과 목 앞쪽을 조여요. 어깨 힘을 빼고 잠시 호흡하세요. 모든 수련이 깊은 곳에 에너지가 잘 저장되게 합니다. 반대쪽